무딩고 아이들 1화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예. 아 근데 와 왜 이렇게 입술이 바짝바짝 타냐. 와. 그래 나 쫄았어. 쫄았어. 안 할 거야. 못해. 나 못해 씨발. 나 오래 살고 싶어. 안 해. 안 해 씨. 김봉준 대 무딩고 아이들. 일단은 제 1화는 예. 김봉준 방송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제 파헤쳤다고 하거든요. 감전도 공무원님께서 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가자. 뭐라고요? 된 잡남. 가자. 수정할 거 있대. 예, 예? 수정요? 무슨 수정요?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예. 제1화 왁구대장 봉준편. 예, 아, 오지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철구형 사진 있는데 괜찮냐고요? 그거는 빨리빨리 넘길게요. 예, 아, 사진은 상관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1화 주제가 봉준이인 이유. 저번에 봉준이를 까기만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칭찬도 해주세요. 와! 나 이런 걸 원했어. 와 진짜 이걸 원했어. 이제 저번 PPT는 예 저를 이제 단점만 봤다면은 이번에는 장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뉴다스가 네 방송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 시간 나면 유튜브용으로 뉴비들을 위한 방송 강의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오 왜냐면 이제 재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쓰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랄라 차랄라부터 시작해서 못 알아듣는 게 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지들끼리의 리그구나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잡아주려고 하나 보네요. 예, 가봅시다. 예. 실제로 봉준이의 방송을 하루라도 놓치면 봉빠기들의 반응이 전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 다른 BJ들의 방송이 한 해를 빠뜨려도 무방한 시트콤이라고 한다면 봉준이 방송은 한 해만 빠져도 다음 해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새끼가 왜 갑자기 미친 새끼인가 혼숨을 왜 하려고 하지? 근데 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이제 귀신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오늘 이제 귀신을 잡기 위해서 혼숨을 하려고 개생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새끼 갑자기 왜 염병을 뜨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예, 그럼 해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봉준이의 인생은 방송과 연동되어 있고 이경규 세트 봉준이조차 의도지 않은 상황에서 떡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캠 좀 줄이라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 해를 빼어먹어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같은 컨텐츠 가지고 뉴비와 올드비 간의 컨텐츠 평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딱 보니까 올비들만 남았고 뉴비들은 점점 빠지네. 월말 계산은 과거 추억을 파는 스타일로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뉴비라서 얘기 3분의 1밖에 공감이 안 가네. 거폭이랑 오메는 5분의 1 정도는 공감하려나 모르겠네? 뉴비라 무슨 소린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최근 들어 봉준이나 봉빠기들이나 자꾸 뉴비를 무시하고 편가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뉴비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자는 차원에서 첫 해를 봉준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 일단 의도 자체가 너무 좋네요. 예, 의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예. 2017학년도 올드비 뉴비 검정시험 3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1교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뉴비인지 올드비인지 모를 때 치는 시험이다. 당장 채팅창을 끄고 풀어보도록 하자. 10문제 중 7문제는 맞춰야 올드로 인정할 수 있다. 채팅창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갓준이와 만나게 된 게임, 갓준이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게임 이름은? 예. 이거는 너무 쉽죠. 예. 피파3죠. 예. 그 게임으로 어떤 BJ 팀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와, 이거는 좀 어렵네. 이거는 좀 어렵네. 그쵸. 효근 형님 팀이죠. 예. 나가하면 생각나는 닉네임은? 나가하면 생각나는 닉네임은? 야, 철구형 있고 막 강스트형 있고 그러네. 철구형 있고 강스트형 있고 그러네. 딸꾸기형이죠. 예. 그분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잠시만, 이건 나도 모르겠어. 그분이 누군데? 아, 딸꾸기 형님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 놀래라. 치킨이죠. 예. 빠초 민봉 치단 조서 중 칠과 관련이 있는 한 글자는? 그쵸. 예. 6번. 프로게이머 시절 봉준이가 프로리그에서 이겼던 두 명의 선수 이름은? 아시나요? 오, 김윤중, 송병구 아네.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각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고, 이제 뉴비 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예, 방송을 얼마 본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다 모르실 텐데. 일단은 이거 피파 온라인 3 이제 게임하다가 갓준이 형님이랑 그 다음에 민국이 형님이 가르쳐준다고 하고, 예, BJ였어요. 그때 BJ였는데 가르쳐주겠다, 피파 BJ니까 가르쳐주겠다. 그때 민국이 형님은 프로게이머였어요. 예, 피파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예, 나 나중에 다 나와? 아, 그래? 회장님 가학시간 과거 닉네임은? 이거는 뭐, 예, 엄청 쉽죠. 예. 늙은이 스타리그 초대 우승자는? 와,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 좀 헷갈린다. 늙은이 스타리그 초대 우승자는? 씨발, 존나 다 아네. 루피 형님이죠. 시청자였던 흥민이와 제일 처음 한 푸드파이터 종목은? 흥민이가 원래라면 이제 시청자 출신이거든요. 오, 왜 이렇게 많이 아냐? 바람의 나라를 통해 영입한 무엔터 멤버는? 야, 항인욱이라는 사람들이 많네. 항인욱, 강은호죠. 예. 봉준이 ABC 기초정보. 본격적으로 봉준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봉준이에 대한 기초정보부터 알아보자. 밧둘봉 준걸준. 뛰어난 인물이 되길 힘쓰다. 오, 이런 뜻이었어요? 제 한자가? 한자 뜻풀이가 이런 뜻이었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 예. 제 이름 뜻풀이 처음 알았어요. 예. 사는 곳. 와, 야, 이거 지린다. 이거 완전 다 나오네. 과거 못 사는 동네의 전형이었지만, 지금은 서부산 발전의 중심. 부산 사상구 감전도 121-77번지에 살고 있다. 신체 나이, 신체 176에 68kg 이었지만 115kg.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177.8입니다. 예, 신검에서 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올림 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177.8이에요. 예. 감전독 전원책 무버지 무머니 곧 전형을 앞둔 준영이 애완견 우리 봉이. 오호, 가족까지 이렇게. 예. 경력, 성지고등학교 졸업, 전 하이트 스파키즈 소속 프로게이머, 2016년 아프리카 BJ대상 더 투애니. 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리슨원. 오, 지렸습니다. 야, 프로게이머 김봉준. 예, 프로 설거질러 세레모니 구레구레 2승 58패. 아, 잠시만요. 이거는 예, 좀 약간 살을 더 붙이자면, 이때 당시에 17살이었어요. 예. 17살이었는데, 이 스파키즈 옷 보시면은, 이게 다, 원래라면은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팀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르꼬꼬 티셔츠에다가 그냥 오버락 그친 겁니다. 예, 보시면은 존나 허접해 보이죠? 예, 돈이 없어서 오버락 그친 거예요. 좌절과 눈물의 시대. 와, 이때가 이제 하이트 스파키즈 전에 온게임 내 스파키즈예요. 제가 이때 들어갔거든요. 저는 하이트 스파키즈 시절이 아닌 온게임 내 스파키즈 시절 때 들어갔는데, 야, 이분이 굉장히 저를 잘 아시네요. 예. 아마추어 시절부터 데뷔까지, 와, 고등학교 1학년 17살 온게임 내 스파키즈 연습생으로 숙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동기가 이경민, 조재걸, 김학수, 그 다음에 김명진이라고 포에버 실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용건, 홍고집이라고 있는데 STX 소울 프로게이머 출신이었는데 잘리고 스파키즈 연습생이었어요. 예, 이때가 저희 동기, 예, 동기였고요. 2군에서 2군 숙소에서 청소, 설거지, 연습 반복되는 생활을 수개월간 하게 된다. 이거는 제가 예, 좀 살을 덧붙이자면 이때 진짜 하루 일과가 새벽 6시에 잠들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죽음의 랭킹전이라고 있었는데 1등만 매일 빠지는 랭킹전이었어요. 연습생들끼리. 그러면 이제 1등만 이제 자로 가니까 꼴찌는 계속 끝까지 하게 되겠죠? 예. 계속 끝까지 하게 되겠는데 제가 맨날 꼴찌를 해서 새벽 6시까지 랭킹전을 하다가 잠을 들고 그랬었죠. 그리고 기상시간이 8시간. 8시였죠.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랬습니다. 예, 넘어가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특히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거 뭐야? 죽음의 랭킹전은 큰 고통이었다. 랭킹전 1등. 야, 이거 뭐야?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 뭐냐 이거? 아씨, 뭐냐 이거. 선수만 차례대로 나가는 방식인데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에 잠을 자서 금방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될 때가 많았다. 더 큰 고통은 게임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린 나이에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께 울면서 전화하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 살을 계속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살을 붙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싫으시면 나가시고요. 예. 이때 왜냐면 이제 잠시만요. 예. 이때 넘어가라고요. 아, 뭐 알겠습니다. 예. 준프로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커리지 매치에서 우승해야 하는데 봉준이는 18회 첫 참여 이후부터 20회 넘게 우승하지 못했다. 아, 이거는 예, 맞죠.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에도 치면 나올 거예요. 아, 다음에 쳐야죠, 다음에. 예. 다음에 쳐야 되는데, 여기, 드림티 브리트니. 이렇게 치면은, 카페로 가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저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러시아워. 러시아워 때부터 저는 게임을 시작했죠. 200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예. 보시면은, 바이 길드. 그 당시에 이제 웨스트 명문 길드인 바이 길드랑,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말을 하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니, 왜냐면, 제 방송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 뭐 옛날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바이 길드가 웨스트 1등 길드였죠. 그리고 드림티에 누가 있었냐, 개소름 돋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1988은 이제 그 스타2의 유명한 테란 임요한 선수랑 같이 했던 프로게이머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문성원 선수고요. 그리고 드림티 세어, 이분은 이제 KT 김영진 프로게이머. 그 다음에 이게 저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드림팀 무당 기누다입니다. 드림팀 무당 기누다예요. 예, 개소름 돋죠. 그리고 드림팀 저그원, 이게 아마 고속현일 겁니다. 예. 그리고 드림팀 데빌, 얘는 아마추어고요. 드림팀 발러, 얘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이 쪽은 인태묵. 예, 바이묵이 인태묵. 그리고 바이 트로토가 이제 SK 코치 박성진. 그리고 바이킥은 모르겠고 바이 히드라가 누구냐? 바로 신동원.
예. 그리고 바이스노우 장윤철, 그 다음에 바이 스펌인가? 얘는 이제 저그 준프로 게이머였어요. 바이 체리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때부터 예, 시작을 했죠. 그 개소름 돋는 게 드림티 무당, 그리고 드림티 브리트니. 11년 뒤에 무엔토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랬었고 여기 보시면 제1회 인트로 클랜 클랜리그 보시면 예, 여기에 드림티 바조, MBC 김백산, 그리고 유명한 사람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이죠. 2008년 보시면은 드림티 무당, 이때 박현재 21살 존나 늙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드림티 무당 박현재 21세 예, 개들거쳐.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보면은 제가 있었죠. 드림티 브리트니 김봉준 18세 존나 웃기네 진짜.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11년 전에 기뉴다씨와 저는 같은 클랜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제 30불에 38회 준프로 평가전. 예. 이때는 이제 각 조마다 우승 예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썼었어요. 예. 보시면은 김봉준 뭐 이렇게 있죠. 우승 예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18회 때부터 참여를 했어요. 예. 18회 때부터 참여를 했고 언제 땄느냐? 47회 때 땄습니다. 47회 때. 보시면은 뭐 34회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5회 프랙티스 팀 가입 토너먼트전. 아, 여기가 이제 길드 개념이 아니라 팸이죠. 패밀리 개념인데 여기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예.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었는데 보시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8년 1월 4일 보이시죠? 예, 이때부터 커리지 매치를 오지게 나갔습니다. 다 떨어졌었죠. 예, 보시면은 지금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느냐? 지금은 여기는 없네요. 예, 왜냐하면 부산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예, 여기 이경민 있네요. 사신호랑이 이경민. 예, 이경민 있었고 그 다음에 조재걸 사신타짜. 조재걸 이때가 이제 유명한 노래방 조재걸 노래방 사건. 예, 조재걸 노래방 사건인데 이때 이제 조재걸이랑 같은 조였는데 4강에서 조재걸을 만났었죠. 하지만 조재걸은 기권을 하게 됩니다. 왜? Y 걔는 준프로를 땄었어요. 이미 엘리트 스쿨리그 준프로를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미로 나온 커리지 매치 4강에서 저를 만났는데 예, 기권을 하게 됩니다. 예, 기권을 하게 돼서 저는 커리지를 못하게 됐었죠. 예. 뭐 일단은 빨리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팀으로부터 퇴출당하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드디어 2008년 와 9월 43일 커리지 매치에서 우승하게 된다. 43회네요. 43회. 예. 43회. 제가 18회부터 나갔는데 43회 때 땀이 됩니다. 예. 하지만 좀 약간 포스있게 결국 2009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온게임네 스파키즈 1차 지명으로 입단하게 되죠. 이때 동기가 뭐 모음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예, 김봉준 1차 지명만 하고 2차, 3차, 4차, 5차 지명 다 포기했습니다. 예. 저만 뽑고 다 안 뽑게 되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온게임네 스파키즈에. 예.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 연봉 불과 600만원에 1년 넘게 설거지와 2군 평가전과 개인리그 예선을 전전한 봉준이.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있었으니. 와, 선수가 승부조작, 돈 받고 승부조작, 돈 받고 승부조작. 이때 이제 예, 저희 팀의 승부조작으로 예, 8명이 나가게 되죠. 주전 선수들이. 예. 특히 봉준이의 소속팀인 하이트 스파키즈 같은 경우에는 주적급 선수들이 줄줄이 승부조작에 연루되면서 시즌 중 팀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그 상황에서 스파키즈에는 슈퍼루키가 등장했으니 한지원 그리고 김봉준이었다. 그리고 프로리그 STX전 김윤중과의 데뷔전에서 예, 와 이거는 진짜 인생의 가보예요. 인생의 가보. 예, 와 인생의 가보입니다. 와 데뷔전에서 김윤중 오지게 똑갚이고 세리머니 오지게 박았죠. 점에다가 그냥 면상 점에다가 그냥 마패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예.
짧은 전성기의 끝. 진짜 짧았어요. 예. 심지어 택배니상의 한 충인 송명구를 이길 정도였으나 그뿐이었다. 그렇죠. 화이트 스파키즈와 CJ 엔트수가 합병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스파키즈가 CJ에 합병되면서 출전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웅진과 트레이드를 자처했다. 이때 이제 좀 약간 살을 좀 덮으시자면 제가 이제 웅진에 갔었는데 이때 CJ 감독님이랑 코치진들이 저를 진짜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합병되자마자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감독님 저 못하겠어요. CJ 못 있겠어요. 왜냐 전 CJ를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 선수들이 좀 약간 싸가지 없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CJ 들어갈 바에 차라리 게임을 그만두자는 마인드였어요. 예, 그래서 전 또 똥꼬집이 있기 때문에 예, 똥꼬집이 있어서 아 감독님 저 웅진으로 웅진으로 이적시켜 주십시오. 웅진 아니면 게임 안 할 겁니다. 그래 일단 내려가라. 게임 못하게 하더군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집에 있게 돼요. 예. 왜냐 웅진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CJ 쪽에서 저를 이제 나쁘게 봐가지고 그냥 잠수를 시켜놓습니다. 방출을 시켰죠 거의. 예, 잠수를 시켜놔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때 이재균 감독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 봉준아 올라와라. 너 걷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랬었죠. 예. 웅진 스타즈 내부 랭킹전 결과 2승 58패. 한 달 연습하고 치른 랭킹전에서도 3승 57패. 이때 근데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덧붙이자면 2시간 자면서 한 달 연습했는데 3승 57패입니다. 예. 결국 2011년 10월 20일 김봉준은 소리 소문 없이 프로게이머에서 은퇴한다. 이제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 은퇴하면 이제 기사 써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기사 한 줄도 없이 그냥 은퇴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랴부랴 1년 동안 준비했던 수능에서는 이거 실화입니다. 예. 일단 이게 뭐냐면 방송을 이제 아니 방송이래. 프로게이머를 이제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이 프로게이머 열심히 했던 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다. 그 포부를 당장 포부를 가지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독학을 했죠. 근데 방정식에서부터 막힙니다. 예. 집합에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나온 성적 799999. 아. 2011년 12월 5일 해병대 1155기로 군 입대하죠.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빠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진짜. 예, 너무 죄송해서. 성적표 봤을 때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망을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군대로. 예. 군대로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하죠. 스타 BJ에서 보이는 라디오 BJ로 시즌 1. 야 이때 이제 바로 넘어가네. 해병대 전역하고 나서 저는 전역한 날 정확한 게 2014년 9월 4일 2014년 9월 4일부터 저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역한 그날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전역하자마자 저는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예, 이제 전역하기 전에 병장 때부터 나는 아프리카를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 그렇게 됐었죠. 2013년인가요? 아 그렇죠. 첫 방송 2013년 9월 4일 해병대 전역 후 몇 시간 뒤에 첫 방송을 시작한다. 여느 프로게이머 출신 BJ와 똑같이 순수한 스타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보면 같은 사람이 맞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른 체격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막이라는 추임새도 여러 번 넣기도 하였다. 별풍선 하나에 열흘이 되는 모습을 보면 민망해하는 모습이 웃기다. 와... 진짜... 아싸! 홍금연휴! 군대 전역했어요. 군대 어제 아래 군대 전역했어요. 어제 아래 따끈따끈하게 사회로 나왔어. 사회로. 아아 씨발. 어쩔지. 어? 다른 BJ들은 증 없는데 나 혼자 있지. 이 무슨 증이냐. 아아 나 못 보겠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난 이거 있지. 이거 있어. 너희들이 없는, 어? 다른 PJ들이 없는, 난 이거 있다고. 어? 잠시만! 존나 소름 돋는데, 저때 옷이랑 지금 옷이랑 똑같아. 와, 씨. 와. 안경? 원래 나 안경 쓰고 있어. 아, 찍찍이! 대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 미친 새끼다. 와, 진짜 소름 돋네. 와, 이때가 첫 방송이었죠. 예. 와, 계속 진영아 그리고 리액션. 못생긴 것밖에 내세울 거 없었던 방송이었지만 그조차도 욕을 먹을 뿐이었다. 이때 10달이 20달이. 예. 그러나 진영화의 합동 방송에서 의외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점점 반응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특히 외모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여 본격적인 리액션 BJ로 나서게 된다. 이때 제가 하나만 말하자면 리액션 존나 빡세서 진짜 미치도록 했어요. 진짜 와. 그리고 결국 어떤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진은 상관없죠 여러분들. 예. 사진은 상관없겠죠. 그는 바로 아프리카 대통령 철구였다. 그리고 봉준이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와, 처음에는 철구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같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결국 철구의 집인 대조동에서 합동방송을 하게 되고 폭발적인 철박이들의 반응으로 스스로 철구 똥박이들을 자처하며 족구식 운영을 직속으로 사서 받게 된다. 이때 이제 올드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비분들은 아예 모르실텐데 이때 어떻게 합동방송하게 됐냐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Y1026이 귓속말이 오는 거예요. 예, 귓속말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너 진짜 참 X같이 생겼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칭인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야 너 당장 우리 집으로 뛰어와라 존나 처맞기 싫으면. 와 거의 진짜 굴다리 밑으로 따라와라 존나 처맞기 싫으면. 그때 이때가 유행했던 그 당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철구 형이랑 이제 합방을 하게 됐어요. 첫 만남 어떻게 됐냐, 사상에서 만나게 됐죠. 예, 그때는 이제 철구 형이 K5를 타고 있던 시절. K5를 타자말자 이 새끼 진짜 개 족같이 생겼네. 와, 이 새끼는 장담하는데 아프리카의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물론 얼굴로 딱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구형 집에 가게 됐죠. 그때 딱 들어가자말자 내가 맡았던 냄새, 군대에서 소각장 냄새. 와, 소각장 냄새를 맡자말자 여기에서 방송하는 저 사람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레전드 방송을 찍게 되죠. 예. 독이 든 성배가 된 그와의 만남. 독이 든 성배. 독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이건 꼭 마셔야 해 라고 일단 받은 뒤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 와, 봉준이의 방송은 철구 대기방으로 시청자가 급속도로 늘게 되지만 그만큼 봉준이가 감당해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때 방송 키자말자 하는 말, 철구한테 전화해. 안 돼요, 철구 형 자고 있어요. 닥쳐, 개새끼야. 철구한테 전화해. 아, 안 돼요. 닥쳐. 진짜 죽고 싶어, 너? 너 정말 죽고 싶어? 철구 도대체 언제 키는 건데? 너, 별풍선 쏴줄 테니까 철구 형 깨우러 가. 아, 안 돼요. 5천 개빵. 알겠어요. 바로 깨우러 갈게요. 이랬던 시절입니다. 예. 바로 이제 철구 형 깨우러 오지로 갔었죠. 예. 지금의 은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조금이라도 빼는 모습이나 철구의 신기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철박이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는 게 일쑤였다. 진영화를 버렸다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방송을 잘 되는 이유를 철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철구 때문이었죠. 족구시 운영을 잘못 배웠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약속을 잘 어기는 부분, 공지를 잘 안 쓰는 부분이 있다. 연이은 봉준이의 불행. 와, 설마
와, 순항하던 봉준이의 방송도 연이은 불행으로 위기를 맞는다. 단순히 이별에서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봉준이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하여 폭로를 하고 그 이후로 7은 봉준이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다. 사기맵인 줄 모르고 투혼맵을 사용하다가 사기맵인 거 걸려서 망신당한 사건이다. 뉴스 보도로 인해 봉준이의 스승인 철구가 영구정지를 당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스트라이더 사건. 인천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철구와 같이 살기 위해 인천으로 트럭에 짐을 싣고 이사가던 중 앞차 운전자가 던진 담배꽁초가 트럭 짐에 떨어져 불에 몽땅 타버린 사건이다. 이후 한 번도 본인이 사는 감전동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이거는 단 한 번도 썰 푼 게 없는데 이때 이제 불이 다 타고 나서 집을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이불 한 개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딱 2시간 걸려서 딱 집에 돌아왔는데 이불도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자 좀 누워서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1층에 살았어요. 네. 1층에 살았는데 아빠는 이제 계속 괜찮다 씩씩하게, 왜냐면 아빠도 이제 실망하는 모습 보이면 이제 내가 제일 무너지니까, 마음 자체가 무너지고 진짜 모든 게 이제 무너지니까 계속 괜찮다고, 아 뭐 이런 거 다 사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아빠가 밑에 내려가는데 와, 엄마랑 같이 울고 계시는 거야. 엄마랑 같이 울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제가 없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던 건데 저도 이제 밖에서 계속 울었죠. 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저는 우울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맨날 활기차게 이렇게 방송하는 애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믿기실 분들은 당연히 이제 허언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걸린 상태라가지고 이때 아빠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 차리라고, 아빠도 우울증인지 모르고 정신 차리라고 물을 대야에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셨어. 정신 차리라고 욕하시면서, 작은 방에 있을 때, 작은 방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워터파크 당했지. 그랬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이제 딱 생각 들던 게 일단은 철구형 옆으로 가야겠다. 일단은 철구형 옆으로 가야겠다. 이거 내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왜냐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철구 형이 영정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월세라도 내야겠다. 거기 월세라도 내야겠다 싶어서 내 모든 걸 다 태워지고 그다음에 빚이 생겼지만 인천으로 갔어요. 예. 인천으로 갔는데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뭐 또 탈주 사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영정인 걸 알고 올라가는 상태였어. 이건 근데 한 300번 말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예. 이러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봉준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방송을 중단한다. 고스트라이더에서 생긴 600만 원의 빚과 함께 봉준이는 결국 방송을 그만두고 유플러스에서 인터넷을 팔면서 생활했다. 물론 주말에 한 번씩 켰지만 말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뭐 이게 뭐 이렇게 철구형이 탈출 사건이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뉴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이제 1층에 이제 지혜랑 이제 철구 형이랑 이제 같이 살았었죠. 그때는 비밀이었지만, 예, 지금은 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예,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2층에 살았었죠. 예, 저 2층에 살았었는데, 이 복층이었어요. 예, 복층 집이었는데, 와, 이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자기 의지 없으면 이게 안 고쳐져. 진짜로. 이게 안 고쳐져. 진짜로. 철구 형이 아무리 그 상태를 알고 이래가지고 맨날 저를 맨날 밖에 외출시켜줬어요. 그때 철구 형 차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봉준이 데리고 가야 된다. 봉준이 데리고 가야 된다. 나는 그때 진짜 개패인이었어. 불 다 끄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불 계속 다 끄고 이제 항상 이제 24시간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철구 형이 항상 어디든지 데려다 줬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서울까지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때는 둘 다 돈도 없었어. 철구 형 영정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내진 않았지만 철구 형이 그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막 엄청 많이 사주고 그랬거든. 그리고 막 내가 좀 약간 우울하고 있으면은 그러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가지고 놀자고 같이 막 놀고 그랬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잊을 수 있어도 또 잘 때 존나 우울해지거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방송하러 올라왔는데 이건 방송을 도저히 못하겠다. 부모님 곁으로 있으면 곁에 가서 그냥 방송을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그만두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철구 형이랑 같이 살던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죠. 그때 정확하게 빚이 4천 얼마였어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도 4천 엄청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빚이 왜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정확하게 6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600만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다 탄 거 포함해서 다시 사야 되잖아. 뭐, 방송을 하려면, 뭐, 저기,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TV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사야 되잖아. 그래서 아빠가 그때 대출을 한 거지. 당연히 이제 봉준아 괜찮다.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빠 돈 있으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보니까 대출을 하신 거지. 대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때 차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 타면서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건데 도로가 탔어. 근데 도로가 타면은 그게 돈을 갚아야 돼. 도로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빚이 생긴 거야. 도로 공사 수리비라 해가지고 존나 비싸거든. 그래가지고 존나 억울하지 내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뒤차가 앞차가 던진 담배꽁초에 그게 불이 맞아가지고 다 탔는데 우리 재산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도로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냐.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줘.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이 좀 약간 크게 됐었는데 옆에 또 산이 있었어요. 만약에 산까지 번졌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으려고 당연히 이제 경찰서로 갔는데 잡을 확률이 1%도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왜냐? CCTV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이때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친구가 인터넷 가게를 하는데 정말 잘 됐어요.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핑계였냐면 우울증을 핑계가 아니라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출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갑자기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은 내 의지로 키고 그 다음에 끄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출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우울하더라도 나가게 되잖아. 그래서 아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당연히 제 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 새끼 뭐야. 방송하는 거 아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철군 옆에 있는 것도 알고, 아 거짓말 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이 일을 왜 하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일단 한 달만 해봐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친구도 당연히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하다가 뭐 방송하러 가겠지 이 생각 했나 본데, 딱 갔는데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빵 개 팔았어요. 예. 인터넷을 빵 개 팔았고 두 달째 하나 팔았어요. 하나. 그것도 어떻게 됐냐? 길 지나 아니 그 이제 대형마트 예, 홈플러스에서 아주머니가 전단지 보고 계시더라고. 인터넷 전단지. 그래가지고 혹시 인터넷 필요하세요? 그래서 한 명 딱 팔았어. 그렇게 돼가지고 두 달째 때 이제 한 면을 파는 거지. 근데 이게 LG 같은 경우에는 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달 때까지가 기본급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급이 120만 원인데 첫 달 120,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120 받고 세 번째 달부터는 기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못 팔면 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팔면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달째 때 몇 개 팔았냐? 일곱 개 팔았어요. 정확하게 찍힌 월급 80인가 90만원. 근데 거기서 이제 일곱 개 판 거에서 손님들한테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인터넷 팔면은 30만원 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그 제 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나눠줬어. 왜냐면 그거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준다고 했기 때문에, 페이백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나요. 3만 5천 원이 남았어요. 3만 5천 원. 예. 3만 5천 원이 남았었는데, 딱, 그때 엄마가 이제 문자가 왔어. 카톡이 왔어. 그랬던 당시에, 봉준아, 너무 집이 힘들다. 돈 좀 보태줘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아니 나도 지금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왜 계속 돈을 보태달라고 하냐. 근데 그때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당시였는데 그때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죠. 그때 진짜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뇌종양이 시작이 되신 거였죠. 엄마는 그때. 근데 이제 우린 모르고 있었죠. 예. 그랬던 단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네 달째부터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빚도 못 갚을 뿐더러 내 인생도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말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지금도 들어보시면 말 못하는데 조리 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 상담할 때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파리 그다음에 폰 파리 보면은 막 말로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딱 출근하자마자 목표로 잡은 게 전단지 딱 천장만 돌리자. 천장 돌리기 전까지는 앉지를 말자. 이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단지 천장을 돌리면서 그냥 주면은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단지 주면 여러분들 전단지 받고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단지 돌릴 때 인터넷 어디 거 쓰세요? 인터넷 어디 거 쓰세요? 이거를 천장을 돌리자. 왜냐하면 받아준 사람이 그 중에서도 10명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 SK 쓰는데
고객님 SK 그거 쓰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어 근데 폰 보니까 LG 휴대폰인데요 통신사가? 그러면 고객님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말하자. 그래서 그때 네 달째 25개를 팔게 돼요. 25개. 예. 네. 25개를 팔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찍힌 액수가 300만원이 넘었어요. 예. 네. 300만원이 넘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나니까 150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만원을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했던 말이 엄마 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갖다 줄게 해서 이제 아빠 월급 150 제 월급 100 해가지고 50만원은 한 달 그 뭐야 생활비 놔두고 200만원은 계속 이제 빚 갚았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달은 제가 천장 돌리면서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이렇게 영업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소개받는 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예. 소개받는 게 진짜 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했는데 친절함을 느껴서 이제 아주머니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게 진짜 많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머니들한테 제 사비로 무조건 커피를 사서 드리면서 아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뭐 이렇게 인터넷 바꾸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정말 잘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 커피도 사드리고 뭐 저기 그 뭐야 뭐 빵도 사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정확하게 40몇 개를 팔아요. 그래서 전국 3등을 하게 돼요. 예. 40몇 개를 판 거는 이거는 진짜 이제 인터넷 파시는 분도 아실 테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로. 그래서 전국 3등까지 하게 돼요. 예, 전국 3등까지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890만 원 찍혔어요. 예. 정확하게. 예. 근데 정확하게 890만 원 찍혔는데 내가 갖는 돈은 15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페이백을 너무 많이 준 거야. 미친 새끼처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렇게 많이 개수를 쳐봤자 남는 게 없구나. 이제 30개를 치더라도 정말 영양가 있는 30개를 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3개월간을 하면서 한 2,300은 벌었던 것 같아요. 예. 깨달으면서. 아 그러니까 그 달은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개수 한번 많이 쳐보고 싶어서.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예. 많이 팔아본 사람이 계속 판다고 일단은 제일 많이 팔아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최고 시청자 찍듯이 최고 시청자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시청자가 잘 찍듯이 예. 저도 한번 이제 많이 팔아보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노하우를 습득해서 30개를 치더라도 돈이 많이 남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팔게 돼서 한 300만원씩 해가지고 집에 정확하게 한 200만원씩 다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100만원은 이제 차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쓸 때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잖아요. 예. 왜냐면은 밥을 먹더라도 만원짜리를 먹더라도 30일이면 30만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진짜로 30만원을 쓰게 되는 건데 그리고 차비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큰 압박이에요, 진짜. 예. 정말로다가. 차비도 정말 큰 압박이고, 그때 당시는 또 이제 민서 사귀고 있었으니까, 예. 데이트 비용도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걔한테 좀 고마운 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걔도 뭐 돈이 없었을 텐데, 막 돈을 빌려주고 그랬어요. 예.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기죽지 말라고. 너, 맨날 라면 먹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라면은 제가 맛있어서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걔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없어서 라면 먹는 줄 알고 이제 맨날 돈 빌려주고 맛있는 거 좀 먹으라고 근데 저는 진짜 라면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빌려주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민서가 냈었어. 그랬었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난 돈이 아예 없었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그땐 담배 피던 시절이었으니까 체크카드를 긁으면 맨날 잔액이 없다고 떴었어. 알죠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고등학생들은 공감하실 텐데 체크카드 맨날 긁으면 잔액이 맨날 없대. 그때 이제 2,500원이었는데 담배가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었죠. 예. 좀 너무 이제 좀 살을 너무 붙였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흑자는 봉준이의 성공 비결에는 철구가 있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못생기 외모로 심한 욕을 들어도 주눅들지 않고 반대로 장점으로 승화하여 리액션 BJ로 거듭났기에 가능했다. 이런 봉준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점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남들과 특화된 부분으로 삼으면 어떨까? 아, 혹자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열혈 중심 방송가 무엔터의 탄생. 와, 이때가 이제 시즌2인가요? 예. 2014년 11월 말 철구와의 합동 방송을 계기로 방송 복귀를 결정한다. 이 방송에서 무국물을 마시는 행위로 화제가 되고, 봉준이의 인생 별명 무가 탄생된다. 지금은 건강상 문제로 못 먹습니다. 열혈 중심의 방송. 시즌2 2014년 2015년의 특징은 바로 열혈 중심의 방송이었다. 한마디로 그냥 존목이었죠. 예. 그 중에서 가장 특출난 열혈이 바로 딸국. 지금도 봉빠기들이 쓰고 있는 나가 그건 너 사정을 만들어낸 장본인.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모든 뭐 보면은 나가 할 때 이렇게 다 띄어서 나가 쓰잖아요. 이거 딸국이 형이 만든 거예요. 예. 봉준이의 치명 미션의 선도자이자 치명 물타기의 기원. 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야외 리액션의 선구자. 이거는 진짜 야외 리액션은 나밖에 안 했어. 지금도 나밖에 안 했을 텐데 지금 못하지만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었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부캐 의혹이 있다. 시마하우스 주요 열혈 딸꾸기 이외에 지금의 봉준이를 만들어왔던 기라성 같은 역대 열혈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와 과학시간 우리들의 영원한 회장님 우연히 유튜브에서 봉준이 리액션을 보고 방송까지 찾아왔다. 처음에는 선비였으나 봉준이의 영악함을 알고 점점 악마로 돌변했다. 원래 또라이라는 닉네임이었으나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고 다시 열혈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 욕밭산. 와 역대급 프로 감정 너이지만 모두에게 환영받는 존재이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어 정지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 엉박산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너 얼굴 왜 그래. 가장 봉준이 방송을 즐겨봤던 열혈. 제2의 딸국을 추구했으나 어느 순간 큰구레로 전략. 허리 형님 봉준이를 아껴줬던 원조 복맘. 와 허리 형님 보고 싶다. 딸국이의 지금의 봉준이를 만들어왔던 기라성 같은 슘짱 누나, 욕바상과 대립관계에 있는 열혈이자 슘구려의 선두주자, 팩트 폭격을 잘하는 당당한 패셔니스타, 대구의 롯데리아를 염, 삼특이, 부모님께 받은 돈을 모두 봉준이에게 풍선 쏘는 대단함을 본인, 급식간 풍대결은 아직도 전설로 남음, 잘생긴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방송 출연 이후 큰투기로 전략, 현재는 팩폭형 매니저로 활동, 킹모띠 여성열을 2016년 6월을 뜨겁게 달궜던 480시간 스타크래프트 4기의 주인공 대리게임과 먹튀로 논란이 되었음. 당숙형님 연세가 상당한 분이라 봉준이가 당숙아재라고 부른다. 스타판 큰 손으로 유명하지만 봉준이에게는 뜬금없이 이상한 미션을 시키는 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가 매우 멋지고 한편에서는 어리 손주 보듯 잘 봐주기로 하는 속 깊은 분이다. 치킨 물타기의 시초. 2015년은 치킨 먹방의 상징이 되는 해이다. 와 이때 진짜 농담 안하고 치킨 맨날 먹었어. 진짜 미쳤었어 진짜. 보다시피 2015년 초에는 한 달 내내 치킨만 먹은 적이 있을 정도로 치킨에 빠져 살았고 내내 치킨과 BBQ 간의 손님 유치 대결도 본만했다. 그러나 과도한 치킨 먹방으로 인해 물릴 대로 물렸지만 2주간 치명 미션에 걸리기도 했고 지금은 치킨 물타기가 아예 없어졌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밥 먹는다고 하면 치킨 물타기가 엄청났다. 무엔터 창설. 와 이때가 이제 무엔터 창설했을 때죠. 예, 지금의 무엔터 좀 이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때는 진짜 볼품없는 예. 2015년 1월 6일 갓준이 민국이 감전노래방 피파 온라인 합동방송
BJ 효근팀과 피파 온라인 3 대결을 펼치기로 하였는데 연습 중 갓준이를 알게 되었고 갓준이에게서 도움 받을 때부터 시작했다. 구글링 봉방계 검색에도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온다. 무엔터라는 말이 처음 나온 방송도 2015년 5월 14일이다. 굳이 따지자면 갓준이 민국이가 처음 함께 방송 진행하던 2015년 1월 6일이 아닌가 싶다. 와 그러면 2년째네요. 예. 봉준이는 초창기 멤버인 갓준이와 단단한 민국이 2를 앰버서더로 승격하였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갓준이. 피파 온라인 3를 계기로 만난 BJ다. 어떻게 보면 봉준이보다 무엔터 창설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을 수 있는데 초기 멤버인 민국이, 흥민이 모두 갓준이가 발탁했다. 2015년 초까지 지금의 무비스타 흥민이 역할을 떠맡았다. 혹한기 야방, 푸파 등을 함께해왔고 봉준이 카메라맨도 했었다. 네, 그러니까 준이 형이 저기 기뉴다 형이랑 흥민이를 발탁했어요. 네. 머리 스타일 때문에 목탕 리액션이나 각종 오바스러운 리액션을 했었다. 탈모 치료로 방송을 쉬다가 작년 렉미남 컨텐츠로 미남이 된 모습을 공개했다. 여동생이 역캠 BJ 쟈니이다. 민국이 형, 갓준이와 마찬가지로 피파 온라인 3를 계기로 봉준이와 만난 사이이다. 주 컨텐츠는 피파 온라인 3. 술 먹방을 하면 평소에 소심하던 성격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시청자들과 잦은 충돌로 귀신이라는 소문까지 들었으며 결국 BJ를 그만둔다.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와 우리 또 주디가 100개 고맙다. 럭키 원룸 이웃인 흥민이와 방송에서 자주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흥민이 진짜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고추냉이 참기 치즈스틱 폭파에서 실패한 봉준이, 인성 폭발한 봉준이는 너네가 해봐라며 시청자 한 명을 상대로 30만원과 집에 있는 물건 중 원하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걸게 된다. 5분 안에 감전동 집에 찾아가면 도전이 가능했었는데 건빵이었던 뿌랑이는 스쿠터를 몰고 3분 만에 도착했다. 이게 바로 흥민입니다. 뿌랑이가. 예.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도 생방송인지라 시청자 입장에서 떨릴 법한데 특유의 뻔뻔함과 침착함으로 봉빠기들의 눈에 띄게 된다. 고추냉이 참기 치즈스틱 푸파에서 결국 뿌랑이가 이기게 되고 현금 30만원과 와쿠티 첼시 재킷을 획득하게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다시 돌아와서 뭐 고맙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돈을 돌려줄 줄 알았어. 좀 그런 기대가 있었어. 근데 바로 가대. 흥민이는 흥민이었어. 흥민이의 위기 그리고 극복. 그의 무바디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봉준이 전용 카메라맨, 일꾼,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내려놓아야 했고 때로는 나서기보다 움츠려야 할 때도 많았다. BJ 생활 또한 늘어나지 않은 시청자 수, 고정 컨텐츠의 부재로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짜증을 내기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순간순간 임해왔다. 결국 현재는 이른바 흥민맘이라고 하는 탄탄한 고정 시청층, 종합게임 BJ라는 왜? 왜? 그냥 보면 되지, 왜? 봉준이에게 있어서 흥민이의 등장이 중요한 부분은 처음으로 자신이 키운 BJ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주로 다른 BJ로부터 영향을 받고 방송을 배워왔다면 흥민이의 등장 기점으로 다른 BJ에게 영향을 주고 방송을 가르치는 존재로 거듭났다. 무주 리턴 무화도 해군. 봉준이 역사상 가장 큰 해파티를 남긴 사건이다. 2015년 3월 7일은 시청자 위너스 리그가 있는 날이었는데 늙은이 스타리그의 흥행에 입입어 진행돼 두 번째 대형 컨텐츠였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대회 전날은 방송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가 열리는 당일조차 아무런 공지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많은 봉빠기들은 대형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고 분명히 무슨 사고가 일어났거나 봉준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낮에 올라온 공지는 많은 봉빠기들의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철구형과 스키장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빠지면 그럴 것 같아서 위너스 리그를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엄청난 폭동성에 해명조차 거짓이심이 드러나게 되자 단 한 사람도 실드 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게다가 열혈들이 한 두 명씩 쏜 별풍을 아까워하며 위너스 리그 대회를 스폰하던 딸국조차 스폰 취소를 조치를 하게 되자 지금 집에 내려가서 바로 방송 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공지 쓴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방송을 켜게 되지만 방송을 켠 장소는 감전동이 집이 아닌 스키장 펜션으로 킨 것으로 보이자 채팅창과 봉방길의 분위기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라는 분위기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다. 아무튼 사과 방송은 억지로 진행하게 되지만 봉준이의 특유의 비웃는 표정과 진정성 없는 말투, 내일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민심을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결국 아침 일찍 감전동 집에 돌아온 봉준이는 또 변명과 진지하지 못한 태도, 거짓으로 일관하여 일심을 더욱 무랄하게 만들다가 결국 108배로 사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근데 이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때 진짜 방송 접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진짜. 예. 네. 아, 정말로다가. 저 잠시만 물 좀 떠올게요. 아, 이때는 진짜 지금의 폭동과는 완전 다른 폭동이었어. 정말로다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지를 제때 못 쓰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태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항상 민심을 무랄라하게 만드는 능력 등은 용서받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무주리턴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봉준이가 더욱 각성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초의 장기 컨텐츠. 와! 이때 이후로 좀 약간, 시청자가 많아졌어요. 예. 이게 이제 뭐 바람이 뭐 망이다, 뭐 행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후로 시청자가 진짜 많아졌어요. 예. 지금까지의 봉준이의 방송이 시트콤이었다면, 바람의 나라를 기점으로 드라마 같은 방송을 변화한다. 줄거리. 봉준이가 만든 무문파가 동맹문파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제야의 바람의 나라 고수를 찾아 한 명씩 영입하여 결국 사성통일에 성공하는 이야기.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지금의 바람의 나라라고 하면 노잼 도배가 많지만 봉준이에게 있어 2015년 바람의 나라 컨텐츠는 봉준이의 도약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였다. 새로운 시청층의 유입. 원래는 대다수가 철구 시청층에서 유입된 경우가 많았지만 철구와 별개로 바람의 나라를 즐기거나 방송을 보고 흥미를 느낀 새로운 시청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된다. 맞아요 진짜. 예. 왜냐면 이제 철구 형이 방송 키면 이때는 뭐 무조건 뭐 100명 500명 막 그랬었는데 이때는 철구 형 키더라도 유일하게 막 1000명 2000명 이랬었어요. 예, 바람의 나라 했을 때부터. 예. 새로운 무엔터 멤버 봉준이가 찾은 첫 제아의 고수이자 첫 바람교사 항인욱과 남캔 강은호의 합류로 무엔터가 외모적 컨텐츠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물론 무엔터 멤버는 아니었지만 바람의 마스터 코스이자 바창인생 선호의 존재도 컨텐츠를 시청하는 재미 중에 하나였다. 이때 뭐 최초는 모르겠는데 합수 컨텐츠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때는 이제 진짜 저 뒤에 막 노트북이랑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네 명에서 막 합수가고 그랬었거든. 그치 이때 와 합수가고 그랬지 진짜. 특히 합수 방송은 지금 봐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처럼 자극적이진 않지만 깨알 같은 요소 때문에 바람의 나라를 모르는 나조차 흐뭇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현재 무엔터의 마청이다. 봉준이와는 바람의 나라 스승으로 만났으며 보컬 트레이너 출신의 한국에서 상위급 보드 실력을 갖고 있어서 보드 강사로도 활동한다. 뛰어난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봉준이와 종종 듀엣 무대를 선보기도 했으며 바람의 나라에서 도박성 방송을 진행하다가 6개월 정지를 당했었다. 와...
바람의 나라 2인가요? 아, 지금부터네요. 지금부터네요. 예. 스키장 참사를 거쳐 트라우마 극복. 와,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아, 철구지의 거루 지코 윤이나 스키장 방송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 본강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역캠 공포증 때문이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스키장 방송 다음날 베스트 BJ를 받고 털털한 역캠 분과의 합방을 통해 극복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근데 이때 제가 딱 진짜 하나만 말하자면 저 진짜 중간에 탈주하려고 했었어요. 네. 와, 내가 방송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와, 진짜 나는 진짜 쓸데없는 인간이다. 나 때문에 분위기 자체를 다 망치고 있으니까, 와, 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후로는 난 방송을 못하겠구나. 난 방송이 망하겠구나. 이제 아예 시청자가 아예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지, 진짜로. 정말로다가. 물소 본능으로 역캠 합방. 누가 물사대장 아니랄까봐 트라우마 극복하자마자 다양한 역캠 합방을 하게 된다. 근데 이때 진짜 역캠이랑 합방하면은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로 뭐 이제 뭐 격리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물에나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역캠이랑 합방하면은 그냥 똑같았어. 와, 존나 이쁘세요. 진짜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근데 진짜 실물로 봤는데 더 이쁘세요.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쁘다는 앵무새 짓만 하다가 방송 끝나고 그랬었어. 정말로다가. 와, 와, 2016년을 대표로 하는 컨텐츠를 하나만 꼽자면 바로 시간 벌칙이다. 시간 내기를 통해 일어나면서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시청할 수 있는 것 점은 마치 영화 트루먼 쇼의 현실 버전을 보는 듯했다. 와, 무아이 포에버 2연속 리셋. 와, 진짜. 와,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모든 BJ들이 이제 시간 방송 벌칙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시간 방송 벌칙을 만들었다라고는 당연히 아닌데 이게 솔직히 저 때문에 유행이 된 건 맞아요, 진짜로. 예. 아, 부심은 부려야죠. 예. 정말로. 예. 회장님과의 랜선 술 먹방. 와. 하지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 벌칙의 끝은 항상 헬파티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 벌칙 자체로도 몇 가지 레전드 영상을 제외하고는 스타 방송, 먹방, 일상 방송만 반복하여 컨텐츠가 없는 방송이 반복되어 민심을 무랄라하게 만들었다. 제일 큰 문제는 시간 벌칙 전후로 급격히 방송 시간 창렬이 된다는 부분까지. 저번 PPT에서도 가장 호응 못 받은 부분인데 할 말은 하고자 한다. 이제 단순한 시간 벌칙은 봉준익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만 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 리셋이 혈안이 되어 있는 봉빠기들은 좋은 민심으로 방송이 진행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도 시간 벌칙하면 항상 꼭 한 번씩은 사과방송 리셋 깔려 노컨텐츠 방송에 대한 비판을 하고 사과방송을 하면서도 봉준이 태도 때문에 항상 헬파티가 된다. 시간 벌칙은 또한 컨텐츠 BJ로 자리매김하려는 봉준이의 계획에도 장애물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결정적으로 이미 시간 벌칙을 통해 해볼 건 다 해봐서 재미가 없다. 오직 원하는 시간에 봉준이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밖에 장점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예. 무엔터에 부족했던 2%를 채워준 기뉴다. 기뉴다와의 스타 노예방에서 봉준이가 승리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같이 빕스에 가고 서면 야킹을 하면서 신입 BJ답지 않은 뻔뻔함에 봉준이는 놀라게 되고 특히 코인 노래방에서 뛰어난 가청력으로 봉빠기들의 기뉴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결국 봉준이의 여러 컨텐츠에 참여하면서 기뉴다는 무엔터 인턴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한 사건이 기뉴다의 발목을 잡는데 갈치 사건.
무엔터 식구들은 제주도에 놀러가고 식당에서 왕갈치를 먹게 된다. 그런데 별풍선의 미션은 기누다가 왕갈치를 못 먹게 하는 것이었고, 기누다는 참지 못해 인성이 터지게 되면서 봉빵이들의 무엔터 팬들의 눈밖에 나게 된다. 채팅창은 기누다 버려로 도배되기 일쑤였고, 결국 인턴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봉준이와의 자주 합방하고 특히 마라톤 방송에서 카메라맨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드디어 무엔터 정식 사원으로 안착하게 된다. 봉준이에게 있어 기누다의 가치. 무엔터에 있어 부족한 2%를 채워준 게 기누다인 이유는 바로 무엔터 중 유일하게 봉준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전에는 무엔터 멤버들이 봉준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눈치가 볼 때가 많았으나, 기누다의 무엔터 입성 이후 봉준이의 일방적인 오기와 갑질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 심화학습. 봉준이방 방송 매니저. 시즌 2.5 전후 가장 큰 짜이라고 한다면 열혈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매니저의 캐릭성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봉준이와 함께 있는 매니저분들을 알아보자. 무비스타. 원래 피파 온라인 3 카드깡 할 때 엄청난 계산력으로 봉준이와 복박이들의 놀라게 하는 역할을 했으나 매니저에서 여러 능력을 인정받아 현실 매니저가 되었다. 운전도 잘하고 일도 척척해내는 만능 매니저이다. 남자였던 무튜브원이 취업하면서 여성 유튜브 관리자로 투입되었다. 업로드가 타 BGA에 비해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비판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용하는 자세. 결정적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봉빠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철근이. 봉준이가 군전역을 기다릴 정도로 아끼는 매니저로서 아프리카 TV에 대해 애정이 많고 봉방길 소통을 잘하며 단 한 번도 채팅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안드로마케. 현재 행정고시생 철구 매니저 출신으로서 영어를 매우 잘한다. 봉준이와 봉박이에게 공부 안 하냐고 핀잔 듣지만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공부하시는 게 느껴져서 진짜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합격한 자의 여유죠. 예, 공무원 합격하셨기 때문에. 무엔터 멤버 모집. 강은호의 정지 와중에 항인욱이 또한 정지를 받으면서 5명의 멤버가 3명까지 줄어들게 되자 새롭게 무엔터 멤버를 모집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그 컨텐츠를 통해 2명의 멤버가 발탁이 되었다. 야, 무엔터 멤버 모집 컨텐츠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무엔터 멤버가 되었다. 기존 무엔터에게는 없는 운동,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다. 이때 말하지 못했던 뒷이야기 썰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오메영만 뽑으려고 했어요. 예. 저는 오메영만 뽑으려고 했어요. 예. 오메영만 뽑으려고 했는데 저는 거폭형님을 뽑으려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거포 형님을 뽑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들보다 존나 절실해 보였어요, 진짜. 예. 남들보다 진짜 절실해 보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언제 모여라! 이러면은, 무조건 한 시간 전에 왔어요.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상 나한테 물어봤었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더라고. 그리고 또 좋게 봤던 게 그냥 열정이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진짜로. 예, 정말 열정이 진짜 넘사벽인 게 그냥 딱 보였어요. 그냥 딱 그냥 방송 꺼졌을 때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방송 켜져 있을 때도 그게 보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진짜 방송 열정만으로 딱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은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기윤도다 형님, 흥민이한테 딱 말을 했죠. 거폭님 어때?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뽑고 싶은데. 어떤 것 같아? 근데 딱 그 말하자마자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뽑았으면 좋겠어. 원래라면 한 명만 뽑으려고 했는데 두 명을 뽑게 되죠. 예. 원래라면
거폭형님만 뽑을 아니 오메형만 뽑으려고 했었어요. 예, 이런 좀 약간 뒷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무엔터 격리 컨텐츠에서 화려한 입담으로 주목받아 결국 무엔터 멤버 모집 컨텐츠를 통해 정식 멤버가 되었다. 스타여킴이 주 컨텐츠로 무클랜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멤버이다. 근데 이때 오메영한테 모든 포커스를 솔직히 말해서 집중을 했었어요. 합방 때 잘하길래. 그리고 개인 방송도 재밌었어. 근데 뽑고 나서 다 같이 단체 컨텐츠 하는데 너무 겉도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당황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치고 올라오는 게 거폭형님이 미쳤더라고. 아니 거폭형님이 단체 컨텐츠만 하면은 진짜 와 치고 올라오는 게 뭐 이렇게 뭐 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 거폭형님이 진짜 와 뭐야 이 생각했었는데 오메형은 좀 그때 당시에는 텐션이 많이 죽어 있었어. 왜냐면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지금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메형을 진짜 많이 걱정했었어. 2016년 시즌 2.5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도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가 많았던 해였다. 특히 바보국수 컨텐츠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었고 나는 바보다는 원초적인 웃음을 주었고 무엔터 vs 목욕탕 배수기는 이전에 상상 못할 업그레이드된 컨텐츠의 규모를 보여주었다. 2015년 철구단 몇몇 게이머들과의 합방만 했었지만 2016년에는 다양한 BJ와의 합방이 있었다. 역대급 폭동이 넘쳐났던 시즌. 하지만 2.5 시즌은 어느 해보다 봉빠기들의 민심을 조진 시즌으로 기억된다. 스키장 참사, 용산 풋살 대참사, 9월 26일 바리깡 사태, 1월 19일 아이돌 마스터 사태, 청문회 컨텐츠 사태, 봉방길 빅곰 사태, 인생술집 사태, 헬토끼 사건, 낙곱새 사건. 와, 몇몇 사태는 어이없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더라도 대다수의 사건은 봉준이가 태도만 똑바로 했다면 욕 안 먹고 쉽게 끝난 사건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시즌에 비해 오만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뜬금없이 비꼬고 화내는 모습에 내가 아는 봉준이 아닌 것 같다며 떠난 시청자들도 상당수 있다. 봉준이에게는 지금이 시작이다. 구글 트렌드 검색 통계이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봉준이에 대해 주목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나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빅데이터. 대박이네. 이러한 관심을 사랑으로 바꾸는 역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봉준이 몫이다. 앞으로 봉준이가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PPT로는 어떻게 또 기록이 될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봉준이의 모습 또한 함께 지켜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무닝와이드 와꾸대장 봉준 편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길다고 생각할 것 같고 어떤 분에게는 빠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다가 너무 길어서 뺀 것도 많고 또 너무 빼기에는 봉준이 역사가 너무 길고 알차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분량 조절이 가능한 봉준이가 원하는 주제대로 하는 만큼 분량 조절 잘해서 고정 컨텐츠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엄마 그냥 야 좋았네. 재밌네. 좀 약간 예전 추억을 생각할 수 있게끔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일요일 낮에 고정 컨텐츠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낮에 하는 고정 컨텐츠로 네. 가도 될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요일 예, 매주 일요일 시간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확하게 딱 2시가 좋겠네요. 예. 아, 오늘 또 블랙 바리스타님 우리 또 블랙 바리스타님 또 100개로 통크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또 바리스타님 또 100개 통크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주제가, 격주로 해라고? 격주? 오케이, 알겠어요. 뭐, 격주로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예, 일주일, 일요일 2시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네요. 다음 주 주제, 아무 주제나 다 가능합니다. 다음 주 주제, 뭘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주제,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뭐가 재밌을까요? 에이브이? 아, 진짜. 다음 주 주제. 다음 주 주제. 슈가맨으로 해주세요. 예. 네. 슈가맨. 다음 주 주제 슈가맨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역캠으로 가자고? 아니, 근데, 역캠? 다음 주. 슈가맨으로 해주세요. 예. 왜냐면, 노래도 이렇게 듣는 시간 이렇게 있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예. 다음 주 주제는 역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캠이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 주제는, 예, 노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노래들. 그러니까, 공무원님께서 기준을, 제가 초등학교, 한 2001년대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001년대부터, 2001년대부터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일요일 점심 때 좀 약간 명곡 들으면서, 그냥 라디오 모드로 해놓으면서, 자기 볼일 보면은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낮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로다가. 왜냐면 딱 라디오 모드 딱 해놓고, 자기 이제 일주일 동안 못했던 집안일 하면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물알 긁으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노래 컨텐츠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사랑이